달고 쌉싸름한 커피의 맛. 맛집을 찾아가듯 커피 하나로 입소문난 카페를 찾아가는 요즘. 커피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커피 여행. 한 가지 커피 원두로도 천 가지 커피의 맛을 내는 핸드드립 커피 추출의 명인들에게서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하루 평균 커피 소비량 300톤. 아시아 중 커피 소비량 2위인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어딜 가봐도 커피 전문점이 없는 곳은 없는데요. 한번 맛들이면 계속 찾게 된다는 커피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학생들이 중부에서 커피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 얘들아 잠깐만. 이쪽을 보면은 우리 이제 유명한 그 자유공원이 있고 뒤쪽으로 홍해문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다른 카페들, 커피 공부하러 갈 카페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계속 저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 인천 중구의 골목 안쪽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 예쁘고 고풍스러운 카페를 찾아보는 즐거움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인천 중구엔 각기 개성을 자랑하는 카페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듭니다. 특히 기계에서 뽑은 커피 맛과 달리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 드리퍼의 종류부터 원두 필터, 물의 양과 온도, 물줄기까지 조절해야 하지만 맛이 더 깊고 풍부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커피에 푹 빠졌다는 이 학생들도 핸드드립 커피에 빠져 인천 중구를 찾아왔다는데요. 이들은 언제부터 커피를 사랑하게 된 걸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핸드드립 커피에서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의 그런 손맛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커피의 맛이 천차만별로 나눠주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다시 커피의 진수를 느끼기 위해 찾아간 커피 전문점. 이곳엔 어떤 커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You were sitting at the coffee table where you're reading Kierkegaard. Minutes later you proceeded to say something that almost broke my heart. You said, darling, I'm tired of living my routine life. 사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큼하고 쌉싸래한 커피의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맛있게 커피 마시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드시기 전에 향도 한번 맡아보면서 어떤 향이 있나 생각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또 맛을 음미하시면서도 자기가 먹어봤던 그런 무슨 군고구마의 향도 나고 뭐 이런 달콤한 향도 나고 초콜릿하다는 그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생각해보면서 마시면은 조금 더 좋게 그 커피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커피의 맛과 향을 깨우는 숭고한 작업이 바로 로스팅이 아닐까 싶은데요. 로스팅을 이해하면 커피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는 생두에선 아무런 맛과 향이 나지 않고 로스팅 과정을 거쳐 원두로 만들어야만 커피 고유의 맛과 향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커피콩이 열을 잘 받도록 굴리거나 돌리면서 익히는 게 바로 로스팅입니다. 볶을 때마다 맛이 변하고 볶는 정도에 따라 맛이 변한다고 하니 이게 바로 로스팅의 시작이자 재미겠죠? 커피도 다 만드는 건 같지만 바리스타마다 만들면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만의 개성을 살려서 다른 바리스타보다 더 튀고 이제 개인적 저만 만들 수 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요. 한 잔의 완벽한 커피를 만날 수 있는 인천 중구. 인천 바다와 자유공원이 있는 인천 중구에서 좋은 향이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호사스러움으로 커피 마니아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초기에는 젊을 때는 아직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커피 회사나 아니면 카페 가서 경험을 쌓고 일을 하다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나이가 조금 들면 카페 창업을 해서 저만의 그러니까 개성 있고 독특한 저만의 카페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인천 자유공원에서 인천 앞바다를 보면서 원두커피의 진한 향기와 함께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인천 중구로의 커피 여행 어떨까요? An occasional rain.